시부시만 이야기였고, 권태는 문학의 자양분이죠. 무료함은 죄야, 허씨. 무료함은 죄악이라고. 어! 저기 무료함의 상징, 나의 주치 폴리 선생께서 오시네. 이곳이 지루에 못 견뎌하는 한 숙녀분을 모시고 말이야. 다들 모였으니 술이나 한잔하지. 자.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삶 속에 있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? 뭐지? 가난? 책임! 그렇지. 눈물이 마주한 순간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지. 하지만 두려움 뒤에 가려진 작은 아름다움, 모든 두려움 속에는 진짜 나의 욕망이 고사리지. 누군가 붙여보고 싶은 유혹과 낭만이 우리 존재의 이유가 숨어있지. 공포 소설 쓰기 어때? 누가 더 무서운 걸 써서 놀래킬 수 있는지 대결하는 거야. 끼워주신다면 영광이죠. 아, 우리 메리도 글을 씁니다. 재밌겠네. 당신도 끼워주지. 됐어요, 나 글 안 써. 저도요, 저도 할래요. 안 돼, 자기는 별것도 아닌데 유명을 지르는 사이입니다. 자, 그럼 심사는 숙녀분들이 해주시는 게 어때? 누가 더 많이 비명을 지를 수 있는지 내기하지. 자, 챙겨진 신명의 눈을 열어 두려움은 잠깐일 뿐이야. 숨기고 끌리 진짜 나를 깨워 가장 중한 모습으로 오래도록 숨어있는 나를 깨워내. 진정한 이야기, 웃던 이야기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. 큰 꿈과 처연한 괴락과 공포, 피하고 싶은 모든 게 오늘 밤을 지겨. 멀리 앞편을 더 가져와 빨리. 고객량이 너무 많으셨습니다. 오늘은 그만하시죠. 아주 오라면 그냥 갖고 와. 넌 그냥 내 말을 듣는 반이냐? 빌어먹을 망가처럼 보이지 말라고. 아! 내가 취했군. 바로 이게 공포라는 거죠. 소설을 하나씩 가져오는 거야, 알겠지? 폴리, 자네도 술
알고 있던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? 그럼 왜 열쇠구멍 놈으로 젊은 여자를 담아낸 해골 귀신 이야기였던가? 현실은 내 눈앞에 지워버려 나의 모든 두려움이